인천 유나이티드와 전북현대의 맞대결 전해드리겠습니다. 장지현 해설위원 그리고 최용수 감독이 SBS에 돌아왔습니다. 자카르타 아시안게임 때 충격과 공포의 해설이었는데 도쿄올림픽 해설을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좀 긴장이 많이 되는데요. 예, 물론이죠. 예. 예, 충격과 공포. 예, 사실 지난번보다 더 좋아진 모습으로 해설을 해볼 생각이고 제 인생의 마지막 해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최용수 감독은 K리그 해설은 오늘 처음이신데요. 예, 올 시즌 첫 직관이고 예. 예, 또 이 해설을 통해서 시청자분들 만나게 됐는데 뭐 열심히 해볼 생각입니다. 네. 제 기억으로는 엑서울 감독 시절에 무고사 선수 계속 원하지 않으셨습니까? 영입 대상 1호였습니다. 예, 정말 팀에 예, 같이 우리 팀이 왔으면 정말 큰 힘이 되지 않았을까. 욕심을 냈던 선수입니다. 네. 아, 이 조성환 감독이 사실 선수 시절 부천 SK 시절에도 끈끈하지 않았어요? 선수 시절에도 상당히 이 공격 시절이 상당히 깊이를 할 정도로의 네. 상당히 어려운 수비수였습니다. 네. 그때 그 안양 LG의 공격수로서 부천 SK 조성환 선수랑 많이 붙지 않았습니까? 네, 정말 싸우기도 많이 싸웠던 것 같아요. 네. 엄청난 김보경 들어갔네요. 딜브릿지 다리에 걸렸습니다. 꺾어주고! 네! 다시 한 번! 아! 오늘 인천의 김동원 키퍼 활약이 대단합니다. 꺾어주고! 흘러나왔어요! 하지만 딜브릿지 앞쪽입니다. 지금 좋았는데요. 자, 꺾어주고! 야 마무리가! 김동원 키퍼가 궤적을 읽었습니다. 자, 쿠리모토! 1차 코! 자, 쿠리모토! 한교원이나 쿠니모토 선수가 저런 배스미스는 위험합니다. 역시 위험 지역에서 인천 과감하게 솔로 플레이를 네. 해야 됩니다. 그렇죠. 이번 시즌 실패해도 괜찮아요. 지금 같은 이런 공격 패턴 상대 인천의 배후를 공간을 공략할 수 있는 그런 움직임 이현 선수와 바로 선수의 이런 완투 패스 이런 부분들 크로스상까지 아주 이런 장면들이 좀 상황들이 많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죠. 야, 무고사가 뭐 이거 또 다 아주 침착하게 네. 상당히 쉽지 않은 골인데 무고사 자 반대편 네. 바깥발로 살짝 밀어주는 선택을 해봤습니다만 받진 못합니다. 약속된 플레이가 나오나 했더니 아, 좀 아쉽네요. 네. 하지만 저, 네 구본철 뉴스 출신의 이준석 구본철 공격 숫자 많은데요. 네 개만 찔러주고 송시우! 송시우! 돌아갑니다! 송시우 특유의 돌면서 왼발 타는 슈팅인데 아, 정말 송범근 선수를 칭찬해주고 싶어요. 너무 정말 골과 다름없는 그걸 몇 차례나 선방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대로 휘슬 불겠죠? 경기 끝납니다. 아... 전북현대와 인천유나이티드 네. 이 한 골이 전북이 이 분위기 반전을 이루는데 상당히 큰 예, 역할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충격과 공포. 예, 사실 지난번보다 더 좋아진 모습으로 해설을 해볼 생각이고 제 인생의 마지막 해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